야. 서준이 꼬드겨. 약혼식장 못 오게 만든 건 어찌? 네? 이게 앙큼을 떨고 있네. 내가 다 알아보고 온 거야. 너하고 서준이 둘이 나가는 거 본 사람이 있어. 대체 약혼 앞둔 애를 뭐라고 꼬셔서 어딜 데려간 거야? 로즈킨 호텔. 호텔? 아. 하나는 우리 최씨 집안 몫이고 하나는 지윤이 몫이야. 니들 똥파리들 머리엔 똥만 들었니?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허접한 짓을. 로즈킨 호텔 커피숍에서 미팅해서 같이 나갔다가 상무님 약혼식장에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미팅? 놀고 있네. 너 따위 수행비서가 무슨 미팅을 해? 저기 공채사원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호텔 룸 잡아 애혼을 쏙 빼놨구나 너. 이제야 아기가 딱 맞네. 상무님 약혼식장에 안 가셨어요? 아, 이게 아주 생쇼를 하고 앉아있네. 어? 야, 여태까지 내가 LX 집안의 맏딸로서 품위 지키느라 용을 썼어. 근데 이젠 안 참아. 말로 하지 마세요! 야, 어따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너 옛날 같으면 목에다 큰 칼 씌워서 찬바닥에 무릎 꿇여 앉혔어. 너 서준이 왜 약혼식장에 못 가게 만들었어? 걔 약혼 깨지면 설마 너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하늘이 도와서 지윤이 아빠가 쓰러졌길래 망정이지. 서준이가 독박 썼어봐. 어떡할 판했어 너? 명지윤 씨 아버님 상무님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니죠? 그게 왜 서준이 때문이야? 아무튼 서준이 약혼식장 안 간 거 지윤이는 모르니까 너 그 일 함부로 놀리지 마. 한 번만 더 우리 서준이 일에 끼어들었단 봐.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낼 줄 알아.